잠깐. 여기 119 좀. 아, 제가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저, 아, 저 좀 살려주시면. 아, 잠깐만. 아, 저, 살려주세요. 현욱이 아직 안 왔어? 병원에서 바로 오는 중이래요. 거의 다 왔다고 연락 왔습니다. 위에서 뺑이 돌렸구만. 직원들 착즙하는 못된 회사. 그렇게 직원들 괴롭혀서 살림살이 펴졌냐?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과로병은 후진국이야. 한다스 개혁해라. 예. 예. 예, 지금 바로 앞에 계십니다. 예. 예,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야이, 이런 개차반 같은 새끼. 직원들 복지정책 만들라고 시켰더니 뭐? 과로? 이런 씨. 아예 한다스가 직원들 혹사시킨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그랬니? 이런 난쟁이 똥사로 같은 새끼. 이래 내봐. 내가 직접 하게. 아니, 지금.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이사님이랑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 예, 제가 뭐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끊어. 아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지금 공항 갈 거기에서 딱 기다려. 야, 장성호. 나 서울 가면 너 내 소리 뒤진다고 하셨습니다. 김비서, 예? 그대로 말한 거 맞아? 네, 그럼요. 몰디브 리조트에서 직접 전화하신 거 제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그분이 날레 통해 몰디브에 나가 있고. 사장님도 누리셔야죠. 몰디브, 아니, 워라벨. 워라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몸은 괜찮아요? 네. 참가 신청서는 영어 번역본으로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받아주겠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현욱 씨. 내가 현욱 씨 방패막이 돼주는 것도 현욱 씨가 자기 할 일 책임지고 다 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닐까요? TV 프로젝트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고 맡긴 건데 퇴근 후에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약속 잡는 것까지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해놔야죠. 퇴근하고 노는 거 아닙니다, 저. 네? 저도 잘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뭐 차장님한테는 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요. 베트남어로 번역한 제품 설명서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출품하면 필요하실 테니까요. 친구한테 번역을 부탁했다고요? 사실 현욱이가 요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만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강 차장님이 베트남 얘기 꺼냈을 때 내가 현욱이 얘기한 거였어요. 너무 어릴 때 살다 와서 베트남은 다 까먹은 거 알면서.
내가 억지로 등 떠밀었어. 어떻게든 쪼이나라고. 그래서 베트남어 전공한 친구한테 술 사 먹이면서 번역 부탁한 것 같아요. 그때 둘이 먹은 게 잘못되는 바람에 식중독 걸려서 엄청 고생하고. 그놈의 집중근무생가 뭔가 때문에 이러다 사람 잡고 써요. 어제 그렇게 실려가는 바람에 엄마 생신도 못 챙겼다는데. 선배님 회사도 참 우여곡절 많다. PB 프로젝트 흑자로 못 돌리면 진짜 회사 그만둘 거야?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꼭 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선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응, 지금 같이 일하고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쭉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우리 회사로 와라, 선배. 일과 삶,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들.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갖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일도 삶도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 감사하고 싶어요? 모르겠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과 삶 모두 존중받을 수 있다면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생각조차 나 30만 원 깎아서 들어왔는데? 월급 대신 다이어리 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요? 사인 못해요. 지금 다른 회사 면접보냐? 회사 관두래? 우리 회사로 와라. 혹시 돈이 적어요?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한다스 사람 아니라고 애무고 편드는 거야? 프로젝트 팔아넘긴 건 결국 한다스니까. 뭐? 야, 너 이 새끼! 나 선배랑 베이징 가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게 될 텐데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야근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입이라면 새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저는 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야근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야근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야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